우리 시장, 양시장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약보 확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는 뭐 상승세를 띄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가깝게 팔고 있고 이 코스닥 안에서도 3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지수 모두 장중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단 하루 빼고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가가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조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을 현재 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오늘 아침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9일에 통과가 된 거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일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요. 먼저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 생명공학기업 그리고 이들 과 거래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고요.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일까요? 현재로서는 5개의 기업이 특정됐습니다. 중국의 유전체 기업인 BGI 지모믹스 그리고 MGI 테크 그리고 MGI 테크의 산하에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가지 기업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의 하원 공화당 의원인 브래드 웬스트롭은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하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이 5가지 기업이다라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 5개 기업들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306표가 나왔습니다. 과반수인 3분의 1을 쉽게 넘기면서 통과가 됐고 가뿐하게 통과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원만 통과를 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바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이넥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측에서는 한 달 전에 바이넥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이넥스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바이넥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넥스가 왜 유리할까요?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CDMO가 이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생물보안법 제정이 결국에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탈중국화 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가 유리한 이유는 중소형 기업 가운데서 최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대형 설비 기업과 중소형 설비 기업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일단 대형 설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설을 했고 양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기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설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설비의 다양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넥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바이오 CDMO 사업이 전체 사업 가운데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넥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현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생물보안법 관점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는 효과가 체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CDU가 12건을 수주를 했었고 2024년 1분기에는 8건을 수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미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의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거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DU 사업이 지금은 적지만은 그 비중이 적지만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의견이 나왔고요. 연내 입법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 기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중국 기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국계 CDMO도 존재한다는 점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5개 기업 그리고 주요 피어들 우시바이오로직스, 론자, 후지필름 등과 이 밸류에이션 갭이 더 가파르게 좁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 국면에서도 매수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SK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리포트를 한 번도 발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9월 들어서 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20만 원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중량에 있었습니다. CMO 수주의 신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시뮬러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클론 항체 수요도 5년간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CMO 수주 계속 들어서 17년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심인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어느덧 3분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추석 연휴이고 끝나면 이제 3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3분기 정말 일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었죠.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그래도 금리 인하는 9월 FOMC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증시에 커다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더 이상 상승이 아니라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소비가 둔화되고 매수가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주의 불안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AI 고점 논란, 기술주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AI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서부터 약세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 이후로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 나타났던 그 시점 VIX 변동성 지수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안정 상태를 보이다가 9월 들어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VIX 변동성 지수는 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수인데 간밤엔 또 13%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시 3대 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공포 지수가 폭락한 건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론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IM증권에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 국면에서 VIX, 빅스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도 물론 가장 높게 치솟긴 했지만 19년이나 22년에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항상 이렇게 빅스 지수는 치솟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례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 침체 강력한 시그널로 꼽히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까지 부진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주 미국에서 공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정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이 현재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변동성을 줄여줄지, 고용시장의 완화를 더 불러줄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눈치 보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거래대금도 쪼그라들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다음 장에서 또 어떤 조언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지금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조언입니다. 코스피가 더 빠질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폭의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급락하는 이 상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9월의 평균 거래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거래대금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이 그야말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하지만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을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FOMC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등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국에는 집중되는 종목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LG전자와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추천 요인입니다. LG전자의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20에서 46%까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상크리 매수세 9월에 유지된 가운데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을 워낙에 많이 받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9월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